주변에 보면요, 딱 성공 직전에 포기합니다.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. 어, 다 그래요. 성공하기 직전에 꼭 포기합니다.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걸 봤어요, 내가.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등산을 많이 다녔는데 모든 산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게 정상으로 보이고 이거 안 보이거든? 정상으로 보여요. 그러면 내려온 사람한테 얼마 남았어요? 여기까지 딱 가서 딱 올라갔어요. 우와 하는데 이게 뭐야? 이게 깔딱고개라는 거야. 왜 깔딱고개? 숨이 깔딱 넘어간. 그러니까 모든 산은 깔딱고개가 있습니다. 이것만 넘어가면 뒤에는 엄청난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. 깔딱고개 넘겨야 됩니다. 알겠죠?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되게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 직전에 있어요. 성공하기 직전에. 알겠죠? 오케이. 딱 요 상황 잊지 마세요.